이글고 영롱한 보름달을 볼 수 있었던 민족 대명절 한가위도 지나고 노랗게 익은 벼가 가득한 황금 벌판을 보니 가을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제242회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42회 임시회에서는 15건의 주요 안건 심사와 우리 시 주요 사업장을 살펴보는 현장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6일 정일구 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10월 6일 소집 공포되었습니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종원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운항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평택시 외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계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번 제242회 평택시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 이 규정에 의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한 사례를 선포합니다.